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을 펼칠 이세돌 9단이 조금은 긴장해야 할것 같다라고 살짝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세돌 9단은 8일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감은 있다라면서도 5대 0으로 승리하는 확률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살짝 물러섰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알파고와 이세돌 9단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세돌 9단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3대 2 정도가 아니라 한 판을 지느냐 마느냐 정도가 될것 같다면서 오전 전승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다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돌 9단과 알파고는 오늘 9일부터 5차례 반상 대결을 펼쳐서 승자는 상금 100만 달러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을 5대 0으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이세돌 9단은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 아무래도 인간의 직관력과 또 감각을 인공지능이 따라오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사비스 CEO는 알파고만의 감정이 있다라면서 필요하지 않고 또 절대 겁먹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유리한 강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국에서 그동안 알지 못한 약점을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사비스 CEO는 작년 10월 버전과 또 이번 버전은 다르다. 자가학습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했기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켰다라고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9단은 물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어서 또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알파고와 그리고 이세돌 9단 누가 이길지도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기계와 인간의 대결, 어떤 아름다움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지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